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약간 무시무시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즈텍 문명 아시죠? 그 아즈텍 문명이 발흥했었던 멕시코에서 해골탑이 또 추가로 발굴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인신공양 뭐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색깔도 칠해져 있는 것 같아요. 두개골에. 무섭지 않습니까? 어우, 해골이 그냥 이렇게, 그죠? 막 박혀 있습니다. 뭔가 벽 같은데.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수세기 전 아스테카 문명 시기 인간의 두개골을 쌓아 만든 해골탑이 추가로 발굴됐다. 추가로 발굴됐다는 건 또 그 밖에도 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멕시코 문화부와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는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19명의 두개골로 이루어진 탑이 발굴됐다. 여성과 아이들도 있대요. 어우, 끔찍하다. 살해해서 이렇게 만든 거면 진짜 더 끔찍하다. 그죠? 네. 그래서 5년 전 처음 발견된 지름 4.7m 원통 모양의 해골탑의 일부래요. 원통 모양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박혀있나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603개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테카 제국 시절인 1486년에서 1502년 사이 유골로 추정된다. 현재 멕시코시티 도심 자리인 옛 아스테카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메인 신전 템플로 마요르 부근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거? 좀 무섭다. 그죠? 촌판틀리라고 불리는 이 기괴한 탑은 전쟁 포로의 두개골을 전시해서 적들의 경고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건립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 그죠? 이 전리품으로 노예 같은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죠? 그다음에 희생양들도 데려와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너희들 쳐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래서 해골 중에는 전사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의 두개골도 있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기에 이런 데서 살았으면 진짜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살았어야 될까요, 그죠? 아 진짜 아유 끔찍합니다. 고고학자 라울 바레라 로드리게스는 두개골 중 얼마가 전사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는 재물을 바치는 의식에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신사회죠. 예. 이제 어쨌든 여기 아즈테카 문명에선 태양신에게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풍습이 존재했다. 그래서 INH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인신공양은 삶과 우주의 지속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촌판틀리가 죽음이 아닌 삶의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게. 예,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던 그런 아스테카에서는 이런 기괴한 유물들도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명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또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문명을 뭐 폄훼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폄훼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그죠? 또 이렇게 문명사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히 저에게는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그죠? 불편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MBN에서 가져온 소식이었는데, 지구상에 이런 문명도 있었구나라고 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즈텍 문명에서 고대 문명으로 막 수천 년 전일 것 같지만 사실은 1400년이니까 한 6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남아메리카 신대륙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문화가 또 이쪽하고는 또 굉장히 이질적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아메리카는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침략하고 그랬고 이제 구대륙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건너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 바퀴가 없었대요. 문명이 바퀴가 없어서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깜짝 놀랐다고 한 그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질적인 문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교류가 없었을 테니까 구대륙하고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고요. 자, 감사합니다.